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30일 오후 5시입니다.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만드는 유튜브에서는 알리지 않는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측의 요청으로 재검표를 했습니다. 두개 카운티에서 했어요. 재검표를 하는데 수백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이상 걸렸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약 80만 표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했습니다. 80만 표. 결과가 뭐냐? 바이든 표가 87표 늘었습니다. 바이든 표가 87표 늘는데 이게 누가 돈을 댔느냐? 재검표를 요청한 트럼프 측이 돈을 대게 돼 있었어요. 얼마를 썼느냐? 300만 달러를 썼습니다. 300만 달러. 환율을 하면은 약 33억 원입니다. 33억 원을 써가지고 당락을 뒤집지도 못하고 오히려 바이든 표가 87표가 더 늘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코미디가 없죠. 돈 써가면서 바이든 유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끝나느냐? 이 트럼프 옆에 붙어 있는 이 소송 전문가들은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또 소송합니다. 소송하면 다 깨집니다. 하루에 하나씩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음모론자들,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낙선하고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황당무계한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뉴스를 접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주류 언론에서는 이걸 아주 재밌다고 해가지고 머리 기사로 올리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 재검표를 여러 군데서 했어요. 조지아주에서도 하고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왜 재검표를 하느냐? 근소한 차이로 졌으니까 재검표를 하면 뒤집어 줄줄 알았는데 뒤집어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미국 선거는. 다만 요식 행위가 남아 있는데 트럼프도 이제 12월 14일 되면은 선거인단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306대 231로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선언할 거니까 그때는 그 뒤에는 이제 승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음모론자들은 앞으로 14일만 살 겁니까? 14일 이후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4일 이후에. 요새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그 음모론자들이 만드는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막 뒤집어졌답니다. 뒤집어졌다. 공병호 씨는 펜실베니아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뒤집어진 거는 트럼프 쪽으로 뒤집어진 게 아니라 바이든이 유리한 쪽으로 된 거죠. 그 여러 재판이 있었지만은 펜실베니아 어제입니다. 대법원이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7명의 판사인데 7대 0으로 만장일치로 트럼프 측이 제기한 선거 무효 또는 공식 인정 서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공식 인정 뭐 취소 또는 보류를 청구하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기각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편투표 단 하나도 부정이었다는 증거가 없다.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편투표 부정이라든지 이 선거에 사이버상의 공격을 해가지고 조작한 걸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구가 하나 있어요. 미국 국토안전부 산하에 사이버 및 기간시설 보안청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Cyber 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입니다. 여기에 청장 되는 사람이 크리스 크랩스인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가 전산 시스템에 부정이 있었다. 도미니언 워팅 시스템에 부정이 있었다.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니까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가장 안전하게 관리된 선거다라고 하니까 화가 난 트럼프가 이 사람을 날렸습니다. 며칠 전에 CBS에 이분이 나왔어요.
투개표 기계가 외부 세력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미국인이 던진 표는 모두 미국 내에서 계산되었다. 가소로운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투표 용지 그 자체다. 즉,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 부정개표의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 이상 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공산주의자와 중국과 쿠바, 베네수엘라가 부정개표에 관여했던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이분이 가소롭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소롭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선거 제도는 개표부터 투표, 투표부터 개표까지 이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 다시 확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뭐, 그런데 음모론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몇 가지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의문이, 아니, 야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부정을 조작할 수 있느냐? 대규모 조작이 가능하느냐?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두 번째, 지금 법무장관은 트럼프 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라는 사람인데. 트럼프가 바 법무장관에게 부정선거 조사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연방검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라.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연방검사 한 사람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FBI가 나서야 됩니다. FBI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더구나 그 아주 거친 트럼프 밑에 FBI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도 왜 트럼프는 FBI 국장을 날리지 않습니까? FBI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이 없다는 거죠. 부정이 없다는 거. 뭐,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국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속는데도 1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안 속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속을까요? 첫째, 속이는 사람이 더 머리가 좋아서 속는 경우도 있고, 속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속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빠서 속습니다. 그 마음 속에 열등감, 콤플렉스, 불평불만, 남 탓하는 거, 또 깨끗하게 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비겁함이 도사리고 있으면은 이런 선동에 넘어갑니다. 미국도 이번에 공화당원 중에서 부정선거였다는 사람이 70%쯤 됩니다. 트럼프와 그 공화당의 핵심 멤버들이 막 거짓말을 해대니까 그 정직한 미국 사람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 트럼프의 압박을 견디는 사람들 중에 공화당원들이 또 많아요. 이 공화당원들이 나는 공화당원이지만은 국가, 헌법, 사실이 더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트럼프의 압력이 밑으로 가면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의 저력입니다. 한국도 그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감사합니다.